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다시스의 배를 향하여 슬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무역 활동을 하는 선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두로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역을 하며 바닷가에 있는데 그들에게 소식이 전하여 오는 것입니다. 두로가 망하였다. 즉 돌아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활발한 무역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던 해변 주민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시돈 상인들로 인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바다를 통하여 언제나 큰 이득을 얻어오던 두로와 시돈은 이제 4절에 보니까요, 바다를 통하여 절망을 통보받습니다.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두로와 시돈의 절규는 애굽에게까지 이어지며 애굽도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해상 무역의 중심 나라가 무너지면서 애굽에도 쓰디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많은 공장들, 이 모든 그 산업 시설들이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멀리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던 물건들도 속도가 엄청나게 늦어졌습니다.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생활용품, 필수품, 옷, 아이들 장난감 등 여러분 중국제가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물건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은 어떤가요? 뭐 고기나 간편하게 먹는 그런 음식들, 그런 뭐 냉동 음식이죠. 그런 곳에 가보면요. 뭐 아이스크림 쪽도 마찬가지고요. 물건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일본의 큰 자동차 회사 토요타가 그 생산량을 40%인가 확 줄인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즉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이 생산을 원활하게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취입하여서 가져와서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건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당시에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있는 말씀하는 내용으로 가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런 것들, 무역을 멈추게 하고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던 많은 나라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청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것을 정하셨다고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제바옷. 제바옷이 군대, 전쟁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의 군대를 들었다 놨다 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였던 모든 것이 이제 멸시를 당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의 강하신 손은 가나안에도 뻗치시사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시돈은 그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띔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지만 그곳으로 갈지라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어디 가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수 있는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나를 붙드시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한량없는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처럼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새해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로 왕의 연한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복이 좋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 입을 옷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저 하늘에 있을지라도 다 아시고 땅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